바로 직전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던 비롤 이마저 선수, 그리고 와일드카드로 드림투어에서 PB 무대로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모봉호 선수, 두 선수의 대결 세트 스코어 1-0. 이제 모봉호 선수의 촉으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3-5-9. 모봉호 선수는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화면상의 아래쪽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치면 이제 키스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키스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쳐야 되고요. 오, 위험하죠. 키스 아슬아슬하게 빠졌고, 오, 내공이 자 짧았네요. 자, 모봉호 선수가 키스 컨트롤을 참 잘한 건데. 여기서 타이밍을 잘 맞췄잖아요. 네. 테이블과 내가 준 당점에 그 갭 차이가 좀 있네요. 회전력이 조금 더 많이 있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위마저 선수의 2세트 첫 공격. 횡단도 괜찮고 비껴치기 더블 쿠션도 괜찮아요. 아, 네. 네. 좋아요. 자신감 있게. 보면은 위마저 선수가 자신감이 딱 붙으면은 예비 스트로크를 좀 일부러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하려는 샷보다 좀 더 자신 있게 좀 시원시원하게 예비 스트로크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샷을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꼼꼼함도 있죠. 일목적과 내공의 기울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살짝 일목적과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뺄지 교차로 갈지 결정한 것 같아요. 자, 두껍게로 갔는데 조금 짧게 진행하죠? 네. 올라오게 친 건 아니죠? 이렇게 친 건가요? 그렇게 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예비 퀴즈를 크게 일부러 줬고 항상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을 쓰리뱅크를 안 치고 끌어서 뒤돌려 치기를 구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득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쿠션 공이 넘어가 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원쿠션까지 이제 직선으로 보내냐, 곡선을 만들어서 보내냐, 이게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직선보다는 약간의 휘어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당점이 좀 더 낮은 게 좀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각도를 좀 좁히려고 하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휘어짐이 살짝 있으면 좋거든요. 슬쩍 휘어져서 가긴 갔는데요. 네. 근데 그 휘어짐이 좀 더 많았어야 되는 거죠. 네. 핵이 아니라 훅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네. 당점이 좀 더 낮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껴치기. 내공 쿠션에 딱 비껴치기가 아니네요. 역돌리기로. 아, 살아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가 아니었어요. 예. 네. 비껴치기를 치면서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나 했었는데 큐각을 많이 주고 공을 아예 끄는 상태로 갔었군요. 네. 네. 그나마 쿠션에 완전 딱 붙어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찍어 넣을 수가 있었네요. 네. 어느 정도 위마저 선수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도 끌어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되돌아오기 멋지게. 그러니까 벌써 예비 퀴즈 자체가 뭔가 보여주는 느낌이 딱 보이거든요. 네. 네, 옆돌리기를 키스를 빼고 조심스럽게 친다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들을 좀 보여주는 느낌으로 가주겠다. 약간 끄는 느낌으로 되돌아오기 잘 쳤습니다. 혹시 이거 아닐까요? 뒤에서 세이기너 형님이 보고 있어.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평소보다도 예비 퀴즈이 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아, 근데 평소 때도 좀 본인이 네. 잘 맞아 들어갈 때 보면은 저렇게 예비 퀴즈를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맞았을 땐 좀 부드럽게 하고. 네. 네. 지금은 좀 잘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세이기너 선수는 의식?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의식할까요? 그냥 뭐 저는 가능성 차원에서. 네. 네. 어쨌든 저 예비 스트로크 크게 하는 게 좀 많이 보여요. 항상 네. 보면은.
동호인들은 클럽에서 당구를 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선수가 바로 옆에서 자기 경기하는 걸 보고 있다 그러면 엄청 의식되거든요. 의식하시나요? 예, 됩니다. 네. 대단한 선수들이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의식되죠. 아, 그거는 당연하겠죠. 예. 네. 비껴치기. 여기에서는 안 들어가면서 위마즈 선수 연속 득점 석점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일단은 앞돌리기를 치기가 좋긴 한데 큐거리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익스텐션을 쓰던가 흰공 걸어치기를 쳐야 될 것 같은데 흰공 걸어치기 각도를 만들려면 빠른 속도와 두꺼운 두께보다는 좀 얇은 두께와 좀 느린 속도 조합이 좋습니다. 아, 걸리질 않았네요. 이렇게까지 얇게 쳐야 될 필요가 없었던 공인데 공이 아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얇게 걸어서 좀 빠르게 반발을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스치듯 지나갈 공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쵸. 자, 3뱅크로 갔어요. 대전 뱅크샷. 아우. 네. 지금 배치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선택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선택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목적구인 지금 노란 공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네. 걸리기만 하면은 득점 확률 꽤 높을 수 있거든요. 걸리기만 하면 일단은 빨간 공 쪽으로 가니까. 네. 자, 비켜치기 더블 쿠션. 횡단으로. 잘 노리고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공이 좀 안 맞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이게 좀 시원시원한 선택 좋거든요. 네. 예민하게 더블 쿠션 같은 걸 치는 것보다는 선택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분위기 전환도 하고 팔도 풀어볼 수 있는 공이 마침 왔지만 그렇다고 바로 득점이 되는 게 아니었던 모봉우 선수의 아군. 위마즈 선수도 비슷한데 위마즈 선수는 비껴치기 더블 쿠션으로 네 깔끔하게 좋습니다. 처리했습니다. 더블 쿠션 내지는 리버스 형태를 보내놔야 되는데 이거 좀 뱅크샷을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네, 투뱅크를 자꾸 의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다시 리버스로 자 빨간 공 진행이 도와주네요. 도와줘요. 다행히 빨간 공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내공이 쿠션에 맞으며 3쿠션 완성됐습니다. 멋진 공! 살짝 행운은 있었지만 각도 형성 참 잘해줬고요. 네. 네. 캬, 결국은 네, 좀 모자라요. 짧았네요. 예. 위마주 선수 4이닝에는 2점 득점. 이공 비껴치기로 가겠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목적구 기울기도 괜찮고요. 네, 네. 좋아요. 자신있게 보내주는 것까지 참 좋았고요. 당첨자도 참 잘해줬습니다. 네. 자, 속도감을 이용해서 여기서 꺾어줘야죠. 꺾이고. 잘 보내놨는데. 예.
시원하게. 또 이런 공들 한번 들어가면 기분 좋고 자신감 살아나고. 그렇죠. 하지만 들어가질 않았네요. 자, 아, 잘 쳤는데요. 이 공이 조금만 얇았으면 그냥 3로 바로 갈 수도 있었겠어요. 네. 지금 3로 바로 가는 것도 생각하면서 들어갔을 겁니다. 네. 자, 길게 상당히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살짝 두껍게 밀고 들어가는. 아주 좋죠? 아, 좋아요. 네. 일단 저 일목적구 빨간 공의 진행을 보시면 네. 일목적구가 어느 정도 두께가 맞아야지 저렇게 형성된다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네. 네. 일목적구가 거진 그 수직 방향이 아니라 좀 앞쪽으로 진행하는 상황에 두께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를 좀 그 관점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위마저 선수가 내공의 쿠션에 딱 붙어 있어서 큐 뒤를 좀 들고 쳐야 되는. 커브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들에서도 두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와. 오. 아. 이것도 어느 정도 수비를 또 의식하고도 선택을 이렇게 하죠. 아, 이게 또 안 들어가면 이렇게 세이프티가 되는군요. 네. 뭐 중간에 뭐 키스가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네. 일목적으로 어차피 코너를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공이 같이 저쪽 편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리버스 뱅크 샷인데요. 자, 리버스 걸리나? 뱅크 샷. 이야, 아, 좋습니다. 두 번의 도전에서 멋진 공을 잡아낸 리버스 뱅크 샷. 지금 리버스 뱅크샷을 치고 난 다음에 위마즈 선수가 초크 박수를 보냈는데 네. 그 초크 박수를 받고 오봉호 선수가 살짝 고개를 숙여 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답 인사죠. 네. 답 인사를 했어요. 훨씬 위마즈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상황적으로 그런데도 몸에 배 있는 거거든요, 저거. 네. 네. 또 멋진 더블 쿠션. 네, 멋진 공격, 어려운 샷을 풀어낸 거에 대한 경의를 표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네.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지금도 아주 잘 쳤죠. 네. 넣어치기인가요? 자, 뒤돌려치기 선택이 어려운가 봅니다. 넣어치기로 가고 있어요. 깊게 잘 들어갔고요. 자, 마지막 회전이 좋습니다. 네, 잘 들어갔네요. 네. 뱅크샷 두 개, 그리고 더블 쿠션으로 5연속 득점. 지금까지 정말 안 풀리고 있었는데, 네. 아까 그 리버스 뱅크샷 하나가 좀 도움 닿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세트에서 위마즈 선수가 12이닝에 3뱅크로 시작을 해서 7연속 득점을 하며 살아났잖아요. 네. 반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모봉호 선수가 힘을 내서 치고 나갈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좀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고 먼저 보내놓고 가도 되고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하. 자, 돌아선 없고요. 이게 또 좀 힘이 있었으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근데 이쪽까지 노리고 쳤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건 아닌데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회전량도 좀 많이 좌우가 됐고요.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회전이 많이 걸린 거겠죠. 네. 근데 지금 공은 너무 아쉽네요. 위마저 선수 살짝 큐 뒤를 들어서 찍어치기죠. 예. 반마세샷이라고 부르고요. 코너에 꽂히지만 않으면 네. 들어가겠습니다. 성공. 자, 이렇게 반마세샷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휘어져서 공의 각도를 크게 만든다기보다는 네. 회전량을 또 많이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휘어지는 작용도 해주고. 원쿠션에서 이제 투쿠션을 향해 진행을 할 때 회전을 많이 걸게끔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고 맥시멈 플레이로 키스도 빼고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플러스 형태. 통? 아하. 이번에는 한 점 득점으로 일찍 공격이 끝났습니다. 아까 뭐였죠? 파박이랑 지금은 통? 그 또 뭐 있죠? 의성어들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를 보는 양념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끌어주는 옆돌리기와 비껴치기 형태를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오히려 또 밀고 가나요? 밀어서 스핀볼로. 네. 스핀볼보다는 약간 밀림을 이용해서. 네. 아,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또 키스도 위험했네요. 네. 결국은 이렇게 쳐서 키스가 나는데요. 그러네요. 네. 네. 이거보다 더 두껍거나 더 조금은 얇거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두께 설정은 두꺼운 상황에서도 아예 두꺼워서 저기를 안 돌게끔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 쿠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 쿠션을 맞추려고 한 거죠. 만약에 그런 정도의 두께로 쳤으면 내공이 또 더 밀릴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조합인 거니까요. 네. 네. 얼마큼 타격을 해주고 얼마큼 당점을 높게 낮게를 써주냐니까 그건 좀 다르죠. 뒤로 돌려치기. 자, 이런 공에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위마즈 선수죠. 자, 득점 이후에도 다운 배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가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공 슥 치고 지나가면서 앞돌리기 짧게 자신이 노렸던 그 지점보다 조금 짧았어요. 좀 짧게 빠지면서요. 네. 근데 다음 배치가 또 어렵네요. 한 2.5포인트를 이제 손으로 짚어봤었는데 그거보다 한 반 포인트 정도 앞에 떨어진 것 같네요. 네. 자, 이 공 단쿠션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하지만 저기에서 네. 키스가 잘 나죠. 결국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공격이 중단됐습니다. 자, 대회전 길게 여기서 한번 키스가 빠져야 되는데 네. 세트 스코어는 이미 위마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이번 세트 6이닝에 모봉호 선수가 5점짜리 장타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분위기가 약간은 바뀌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후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위마즈 선수도 약간은 정체기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리버스 쉽지 않아요. 예. 위마즈 선수의 배치도 좋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위마즈 선수도 계속 득점은 하고 있는데 5, 6, 7, 8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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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타 지금 뭔가 그렇게 후련하게 풀리는 느낌은 아니죠. 네, 옆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 형태로 그렇죠. 앞돌리기 형태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긴각을 만들기 좋고요. 자, 비슷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쳤어요. 네, 앞돌리기 대회전 성공. 난 이거 상당히 높은 배치였는데 각도를 잘 만들어냈고요. 위마즈 선수가 뭐 이 정도 꺾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제 일목적구를 어떻게 컨트롤 해주냐는 거죠. 네. 네. 일목적구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예 두껍게 쳐서 다시 한번 크게 돌리고 난 후에 내 쪽으로 오게끔 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장 쿠션을 맞춰도 괜찮지만 아예 두껍게 지는 게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운딩 형태를 만들어주기에 기울기가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지만 위마즈 선수라면 가능하죠. 예, 네. 군침 돌만한 메뉴 같아요. 타임아웃 쓰고 약간 뜸들이는데요.
방향을 바꾸나요? 지금 배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노란 공을 두껍게 칠 수 있도록 흰 공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쉽고요. 자, 지금 바운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잘 쳤습니다. 전 이거 칠 줄 알았어요. 앞에서 마치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 칠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양념을 치고 이걸 성공시킨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런 쇼맨십이요? 예.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잘 쳤죠? 지금 이제 바운딩이라는 개념보다는 예. 약간의 높지 않은 당점으로 되돌아오기 형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각도 형태도 잘해줬고, 자, 다음 배치도 지금 뒤돌려치기가 속도감을 살짝 이용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를 빼고,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르죠? 자, 뒤에 공간까지. 꺾여서? 네. 아, 저 속도였으면 꺾여서도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하죠. 예. 네. 두께가 이제 저 속도 대비로 너무 두꺼웠던 거고, 지금 이마주 선수의 표정을 보면은 좀 약간 경기를 즐기고 있는 느낌이 있죠. 네. 네. 상대 선수가 조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좀 약간 즐기는 느낌이 있고 저렇게 칠 때 이제 유마저 선수의 실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럴 때 예비 스트로크가 시원시원하고. 네, 시원시원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은 좀 좋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모봉호 선수가 조금 치고 나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지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봐야죠. 비껴치기 길게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봉호 선수가 한점 어렵게 치고 나면 배치가 계속 안 풀리고 있어요. 자, 자세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더블 쿠션 혹은 횡단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노란 공 왼쪽 방향으로 횡단인 것 같죠? 더블, 쿠션. 더블 쿠션이네요. 네. 아, 지금 각도 잘 만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차분하게 아주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모봉호 선수가 장타가 나오고 다음 세트로 연결돼서 가게 되면 그때 되면 또 이제 그 위마저 선수가 좀 위축이 되거든요.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모봉호 선수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한데 배치가 일단 산 넘었는데 물이 나왔어요. 어렵네요. 얇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 이거를 스피어서 스핀볼. 스핀볼로. 여기서 자, 이게 방향 비슷한데 또 자, 힘이 타면 몇 번째인가요, 지금? 지금 도장 3개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코앞에서 멈추는 공. 벌써 오늘 세 번째예요. 아, 진짜 이 힘이 부족해서 안 맞는 게 세 번째인데. 네. 세 번 중에 두 번을 저렇게 뱅크샷을 주고 맙니다. 하필이면 그게 또 빨간 공을 이목적으로 칠 때 이렇게 돼버렸으니. 네. 근데 뱅크샷 자체는 이제 워낙 만들어내기 어려운 각도긴 한데. 네. 즐기고 있는 위마즈 선수라면. 자, 각도 이렇게 들어가서는 각도 나오지 않아요. 네. 네. 난 지금 이런 배치들은 좀 원쿠션 지점이 저 코너 언저리에서 회전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좀 높은 상황에서 회전을 좀 조절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각도를 길게 만들어낼 수 있죠. 높은 상황에서 각도를 조절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코너 쪽 말고 저 원포인트에 가깝게 혹은 원포인트 반 정도 지점쯤에 올라간 상황에서 네. 거기서 회전 조절로 코너 언저리 쪽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아, 지금처럼 회전을 다 주고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더 윗부분을 치되 회전을 좀 빼고 네, 파이어프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이어프 네. 시스템이 50에서 반대쪽 그 코너가 50이라 치면요.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60 원절이잖아요. 60쪽에서 출발을 시키는 게 더 좋은 거죠. 네. 모봉호 선수도 투뱅크로 한번 먼 거리 여행을 떠나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부분에 공략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만준 선수 인터벌도 없죠. 다시 인터벌 잡네요. 네. 자,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는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가능은 한데 일단 일목적과 내공의 교차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바로 가나요? 네, 장축을 노릴 수도 있고요. 자, 와, 자, 이렇게는 힘들죠. 기스 잘 조절해서 돌리긴 했는데 이미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고요. 2세트 12대8
이마주 선수 석점만 터치면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 좋은 공배치가 또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껴치기가 회전 조절을 해서 정확한 3쿠션으로 넣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한데 넣어치기는요? 넣어치기는 이제 또 키스의 위험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일목적골 펴는 두께를 친다는 거는 거진 이제 3분의 1 두께 절반 두께 언저리거든요. 예. 그거보다 두꺼워지면 생각보다 되게 두껍게 느껴져요. 넣어치기가. 근데 그 두께를 쳤을 때 원쿠션 지점이 일목적골의 원쿠션 지점이요. 좀 불편하기 때문에 넣어치기는 안 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비껴치기로 가면 세이프티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자, 비껴치기. 오. 자, 이게 마지막 회전이. 모봉호 선수 비껴치기 꼼꼼하게 계산하고 노려봤는데요. 원 쿠션 이후에 밀리는 타이밍을 어디서 할지가 관건인 공이었죠. 네. 네, 그 밀리는 타이밍이 조금 너무 멀리서 밀렸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거죠? 네. 더블 쿠션. 자, 저 사이로 아예 투로. 네. 지금 또 약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오고 있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졌죠? 보면 위만 선수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당한 기분파예요. 네. 자, 되돌아오기. 기울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배치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아, 좋습니다. 네, 네. 멋진 되돌리기. 아, 여기서 저 노란 공이랑 흰 공이랑 키스 딱 놔주면 기분 정말 좋은데. 네. 네. 근데 이렇게 가서도 아유, 틈이 없네요. 저 넣어치기가 나오든 네. 안 나오든 간에 네. 일단 1, 2 목적구가 내 공 근처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배치가 좀 어렵게 쓴다 치더라도 1, 2 목적구가 내 공 근처에 있으면 해결해내기 참 좋거든요. 하지만 전화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걸어치기. 자, 약회전을 살짝 살려줘야 되는데 좀 두껍게 맞았지만 저 비슷한가요? 약간 짧은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포지션 플레이를 할 때 그 센터 쪽에 공 세 개가 같이 있게끔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센터 포지션이죠. 네. 자, 조금 두껍게 밀고 가려고 했었던 역회전을 살짝 살려서 밀고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넘어가 버렸고요. 위만주 선수는 지금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심판이 레이저 포인터로 공을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헝겊으로 꽉꽉 닦고 있습니다. 세트에 한 번씩 이물질이 묻은 것과는 상관없이 공을 공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이물질만 네, 이물질만 제거할 수 있죠. 네. 자, 원뱅크를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절묘한 두께를 맞게 되면 원뱅크 접시 형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네. 자, 원뱅크. 자, 코너에 이게 너무 너무 코너에 깊게 들어가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되네요. 예. 저렇게 느리게 쳤는데도 빠져나갈 수가 있네요, 이게. 네. 아, 하나의 또 부가 설명을 하자면 그 원뱅크 접시라는 표현이 그 플레이트 샷이라는 표현에서 그냥 한국말로 그냥 접시라고 한 거고요. 네. 투뱅크도 이제 그 우산샷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엄브렐러 샷. 네, 엄브렐러 샷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 원뱅크 접시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의 이름을 좀 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걸어서. 이거 돌아서. 설마요. 안 되네요. 예. 원뱅크로 두 점짜리를 노려봤던 모봉호 선수. 앞서 걸어치기 실패. 이번에 걸어서 뒤로 돌려치기는 키스.
원뱅크 넣어치기죠. 좀 파고 들어가는 네. 그런 형태로. 조금은 밀림과 끌림이 같이 있어야 되는. 네. 그런 형태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네요. 두께를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 써서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네요. 네. 아, 조금 모자랐어요. 두 선수가 지금 13, 14이닝 동안에 원뱅크만 4개씩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네요. 네. 자, 살짝 끌어가는 옆돌리기. 자, 일단 각도 좋고요. 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10대 12. 네. 지금 비슷해진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3뱅크, 이거 지금 3뱅크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또. 3뱅크도 있지만 다른 공도 칠 수 있을까요? 3뱅크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제일 좋은 상황인가요? 다른 것보다 3뱅크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가야죠. 네. 지금 뭐 옆돌리기를 끌어가는 것도 어렵고 뒤돌리기를 치는 것도 어려워요. 3뱅크. 자, 묻고 3뱅크로 갑니다. 이런 공들은 근데 진짜 세게 치는 것보다는 좀 평범한 속도가 훨씬 좋거든요. 1-2-3 라인이 제대로 딱 그려지는 속도. 자, 속도감은 짧아 보이는데요. 회전이. 어? 자, 이게 진짜. 아, 안 되네요. 예. 자, 지금 이 공은 본인 스스로에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원쿠션을 잘못 노리진 않거든요, 웬만하면. 예. 그 선수들마다 뭐 파이브핸드 하프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 뭐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 원쿠션을 많이 잘못 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주려고 했던 회전량을 실수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치려고 했는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라든지 좀 더 느리게 그 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모모호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위마주 선수 12점에서 한동안 정체가 돼 있었죠. 10이닝부터 14이닝까지 연속 공타, 5연속 공타였는데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2점 남았고요. 이제 거의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이 배치가 들어가면 다음 포지션도 좋게 쓸 거거든요. 네. 자, 이번 세트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네. 세트 포인트. 확실히 오늘 위마저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게 1세트도 14이닝까지 갔고 이번 세트는 15이닝까지 가고 있어요. 네. 자, 살짝 밀어서 곧바로 마무리. 3점. 세트 종료. 3연속 득점으로 2세트마저 일찌감치 종료시킵니다. 모봉호 선수가 거의 다 따라온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샷까지 들어갔다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그거보다 그 전 상황에서 확 치고 나왔던 타이밍이 또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뱅크샷도 너무 아깝고 그 전 상황에서 좀 더 많이 풀어내지 못한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세트 스코어는 2대0으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